안녕하세요, 겜쇼TV의 슬러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미국 HBO의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왕좌의 게임 기반으로 개발된 수집형 전략 RPG 왕좌의 게임 비욘드 더 웰입니다. 국내 서비스는 가이아 모바일이 담당하고 있네요. 26일 iOS 버전으로 가장 먼저 출시됐고 4월 3일 안드로이드에도 한글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그인하면서부터 왕좌의 게임 특유의 웅장한 테마 BGM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블러드 레이븐, 즉 나이트워치 청사령관 브린덴 리버스가 장벽 너머를 정찰하다가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린덴 리버스는 원작에서 브린 스타크에게 새눈까마귀의 길을 알려주고 힘과 지식을 넘겨준 인물이죠. 즉 드라마보다 약 50년 전 이전 시대에 나이트워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브린덴 리버스의 딜을 잇는 로드 커맨더가 되어 나이트워치 대원을 모집하고 파티를 구성해 와이들링과 각종 크리처들에 대항해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팬들이 기억하는 존 스노우, 데너리스, 타르가르옌, 제이미 라니스터 등의 인물을 만나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른 인물들도 영웅 유닛으로 등장해 일반 병사들과 달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웅 및 병사들과 같은 각종 유닛은 기본적으로 뽑기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보통의 수집형 RPG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마주서서 정해진 칸 위에서 이동거리, 공격거리를 계산하며 이동하고 공격을 주고받는 턴제전략 전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그래픽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배우들의 생김새를 흉내내기는 했습니다만 만족하고 볼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원작 자체도 액션이 대단한 게임은 아니었다고 하나 게임으로서의 전투 연출도 떨어지죠. 원작의 팬이라면 드라마와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픈 스펙으로 캐릭터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부 영웅을 제외하면 그냥 병사 1, 병사 2 느낌의 모델링과 콘셉트인지라 수집 전략 RPG의 게임적인 재미가 뒤따라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사전 예약 보상으로 늙은 곰의 집사 존 스노우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벤트 데너리스 타르가르옌 조각을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왕좌의 게임 비욘드 더 웰이었습니다.
Thank you.